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이딴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 전 목사가 26대 대표회장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전 목사가 전원 추대 형식으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전 목사는 취임 후 연합단체 통합과 한기총 몸집 불리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총연합, 지역별 협의회까지 품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증경총회장 이용규 목사가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 목사는 한 달 안에 한교연과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성도가 한기총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계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14일 종료했습니다. 기존 윈도우 7의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PC 교체 주기가 긴 교회의 경우 악성 코드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교회는 비용 문제와 기존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은 윈도우 7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도들의 개인정보나 교회 헌금과 같은 재정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가능한 윈도우 10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비용 문제로 윈도우 7을 그대로 쓰려면 무료 PC 보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착안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아도나이 왕자와 교회를 상징하는 여주인공 에클레시아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연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새로 개관한 기독문화예술복합공간 광야아트센터가 선보이는 2020년 기독뮤지컬 레포토리의 첫 작품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신앙 간증을 담은 영화 교회 오빠가 부활절을 앞두고 재개봉합니다. 교회 오빠는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킨 고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부부의 투병 생활과 마지막 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난해 개봉 당시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3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책 출간과 찬양곡 음원 발매 등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3월 12일 재개봉을 앞두고 배급사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예배 방식을 도입해 교회 단체 예약의 경우 영화 관람 앞뒤로 예배와 찬양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